스로틀링이 발생한 건가? 자, 됐습니다. 100%. 왓서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테크 유튜버라면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삼성전자의 신제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비록 삼성은 저를 포기했지만 저는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워치 4 이렇게 두 종류를 내돈 내산 거의 뭐 주머니 털어가면서 구매를 해둔 상태고요. 오늘은 다행스럽게 저 같은 거지를 위해서 삼성의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봤습니다. 요것도 진짜 겨우 빌렸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갤럭시 폴드 3 제가 뭐 거의 이틀 가까이 오늘 반납을 해야 됩니다. 48시간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안 볼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전면에는 전작과 거의 동일한 6.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역시 120Hz의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데? 그리고 제가 가져온 색상은 매트 블랙 색상인데요. 저는 G플립도 이 매트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요즘 대세가 무광이잖아요.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매력적인 블랙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카메라인데요. 폴드2의 그 섬 같은 디자인보다는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옆면에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전원키, 볼륨키, 유심 트레이, 하단에는 스피커, 그리고 USB-C 포트, 측면에는 지금 필름이 붙어 있어서 약간 디자인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삼성 로고와 함께 아주 고급스러운 힌지가 눈에 띄네요. 기계적인 감성 한번 느껴보자고요. 싸. 요런 느낌. 싸. 기계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아요. 아주 고퀄리티란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티가 많이 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의 빛만 이렇게 있어도 네, 보시는 것처럼 접힌 부분이 티가 확 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휴대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작도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때 뭔가 진짜 무겁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10g 정도 다이어트를 했지만 상당히 가벼워졌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여전히 부담스러운 무게인 건 맞아요. 그래도 케이스를 하지 않으면 들고 다닐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방수까지 넣고 이 정도 무게를 만든 건 그래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라고 하죠. 7.6인치의 내부 디스플레이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펀치홀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느낌? 특히 하얀 화면에서는 뭔가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외부에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셀카를 찍기에 6.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부 카메라는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시선도 어색하고 화질도 안 좋습니다. 굳이 단가가 높아지는 UDC를 채택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 외 모든 부분은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120Hz의 부드러운 화면은 6.2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 7.6인치의 내부 디스플레이 모두 적용되어 아주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S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큰 화면에 아주 적절한 모드이기도 하지만 120Hz의 주사율은 분명 더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 색감, OLED 디스플레이의 명암 비, 전혀 나무랄 게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였어요.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디스플레이의 비율이 조금 아쉽긴 하죠. 22.5:18이라는 뭔가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태블릿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화면 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터박스가 꽤 크죠. 요렇게 거의 화면의 30% 이상은 버려지는 화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하면 좌우가 상당히 많이 잘리는 걸 볼 수 있죠. 좁히면 요런 느낌. 거의 뭐 한 이 정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게임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요. 배틀그라운드도 이렇게 거의 화면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원신이라든지 브롤스타즈, 리그 오브 레전드. 근데 간혹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도 있어요. 물론 요건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장점도 있습니다. 몇몇 앱들은 태블릿 모드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문자라든지 뭐 카톡 같은 거, 네이버도 PC 모드처럼 나오죠.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도 여전히 잘 됩니다. 인터넷, 달력, 네, 최대 3개까지. 물론 뭐 4개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팝업창으로 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렇게 쓰는 건 좀 무리죠. 세 번째 변화는 방수가 된다는 거죠. 이건 확실히 큰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패킹을 잘한다고 해도 물이 들어갈 것 같이 생겼거든요. 특히 힌지 부분을 자세히 보면 틈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물이 어딘가 고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 방수 수준의 방수를 지원한다는 건 국뽕이 차오를 만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가격의 변화인데요. 삼성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가격 정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G 플립 3도 40만원이나 저렴해진,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20만원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 폴드 3도 무려 200만원이 되지 않는 199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앞자리가 2인거와 1인거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아이폰 프로맥스를 사려고 고민했던 분들이 더 큰 화면? 뭐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폴드3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 정도의 매력은 있거든요. 얘만큼 특징 있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이번 삼성의 가격 정책은 박수를 쳐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내년에 살게요. 아, 40만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보면 갤럭시 폴드3의 뭐 대략적인 핵심적인 기능들은 다 본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사실 200만원 스마트폰 치고는 좀 아쉽긴 해요. 삼성이 느끼기에 폴드는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 대화면에 좀 더 집중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카메라를 탑재하게 되면 무게도 더 무거워지고 두께도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도 조금 더 못생겨질 수밖에 없죠. 폴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좀 힘을 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메라가 중요한 분들은 그냥 갤럭시를 사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게임을 하거나 뭐 영상을 많이 보거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어요. 스피커는 플래그십답게 좋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피커의 위치인데요. 보통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됩니다. 뭐 이 반대편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카메라 위치 때문에 얘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스피커의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우리가 유종호에 매달려 있는 동안 파병이든 대동법이든 네, 뭔가 불편하죠.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좀 불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가 아닌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된 것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단가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4K 영상을 촬영할 때는 발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 7분쯤 촬영을 했습니다. 거의 가장 높은 온도는 36도 정도 나오네요. 폴드 거의 42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바로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폴드를 조금 더 빨리 돌렸어요. 거의 40도 가까이 나오네요. 긱벤치를 돌릴 때는 얘도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아이폰은 싱글코어 1537점이고요 멀티코어 3323점입니다 스로틀링이 발생한 건가? 자, 됐습니다. 100% 네, 싱글코어 570점, 멀티코어 2148점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스냅드래곤 888의 점수는 1000점이 넘습니다. 멀티코어도 3000점이 넘거든요. 좀 많이 날아갔죠. 반면 아이폰은 뭐 비교적 거의 제 점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보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건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씁쓸해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종합해보면 뭐 완성도는 조금 더 높아진, 뭐 새로운 기능들도 어느 정도 잘 안착한 폴드3가 될 것 같고요.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뭔가 더 대중화된,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뭐 S펜까지 되니까 진정한 패블릿이 아닌가, 태블릿 자리를 어느 정도 위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게임이나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